씬 같은 경우가 이제 액션의 하이라이트였는데 그 물에서 뭐 당연히 물 좀 먹었고요. 그리고 그 목 졸리는 장면이 있어요. 예, 이건 제가 두고두고 계속 10년이 지나도 얘기할 건데 그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. 목 졸리는 장면에서 감독님께서 한 테이크만 가시겠다고 해놓고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데 풀샷에서도 목 졸렸거든요. 그리고 그래서 한 세 테이크, 네 테이크 정도 간 것 같은데 예, 컷을 안 하시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. 그 목에 심줄하고 막 눈동자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은 게 그게 진짜였어요. 그 컷 쓰신 거죠? 네. 네. 그 장면이 제일 좀 다칠 뻔하고 위험했던 장면이 아니었나. 나머지는 잘 촬영 무사히 했습니다. 사람이 연기로 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진짜 죽을 뻔했어. 김혜미 씨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링거줄을 할 때는요 컷을 안 하십니다. 우리 감독님 네, 아주 훌륭한 감독님이십니다. 원래 컷 잘 안 하세요 감독님. 훌륭한 감독님이십니다. 곧 자기 작품 들어가시니까 더 훌륭한 감독님이시죠. 오줌 쌀 뻔했어요. 사람 목중님인데 오줌 쌀 뻔하잖아요. 그 말 하니까 감독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깔깔깔깔 한 번 더 가시죠 선생님. 죽여버리고 싶어서. 아니 재밌었습니다. 정말 이거를 이제 할 때 선배님이 참을 수 있을 때까지만 하세요 그랬거든요. 근데 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배우가 누가 그만두라지 그만 컷해야지 그만둔 버릇이 있어가지고 지나고 나니까 참 징글징글하긴 한데 꽤 저한테 불안이 있었던 작품이에요.